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아, 어제 또 토요 부업가에서 많이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신규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사업 설명 처음 들어봤다. 없으세요? 아, 네. 환영합니다. 아직 얼굴 안 풀리셨네요.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네. 우리 애터미가 이제 그 저기 오셔서 검증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재 더 K에서도 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예,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하고 대단한 회사가 된지 몰랐다. 또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매주 시스템 안에서 있으니까 검증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는 애터미가요,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그냥 인터넷 가서 봐라 이래도 예, 충분히 검증할 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어떤 이 사업 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 원칙대로 정확하게 13년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 이 사업을 권유하거나 제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아주 자신 있게 저도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일 좋은 점이 그렇죠.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예, 누구한테나 전달을 해도 자신이 있고 그래갖고 제가 저도 이제 그 결혼 전부터 해서 예, 직장 생활 그다음에 자영업 또 개인 사업 여러 가지들을 해봤지만 못 모든 것들이 한번 시작할 땐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한 3년, 4년 지나면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십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처음엔 아주 의욕충만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반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했던 애터미가 해보니까 예, 계속 플러스 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이 제일 열정적이다. 내일 더 열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 애터미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어서 정말 더 감사하고, 예, 그리고 내가 이런 애터미를 알았다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러한 기회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알아보시는 예, 유튜브도 있고 또 공인된 예, 기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일이 남의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애터미라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요. 성공자들 하는 그 모든 스피치를 들어보면요. 남한테 얘기 들어서 좋은 얘기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업하려고 그랬을 때 새로운 걸 창업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주변에 물어봤을 때다 반대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했더니 성공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공신된 거거나 그러한 것들이 알아보시고 정확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애터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렇죠?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어떤 새로운 사실 그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나이가 먹어도 참 마음은 안 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평생 젊고 건강할 것 같은데 직장에서의 만료가 다가오니까 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근데 저희가 겪었던 거는 그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하는 40대, 50대에 그때 사업 한번 잘못하고 투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중산층에서 확 떨어지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아,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50대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예, 그래서 뭔가 안전하고, 예,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노후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애터미라는 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애터미 사업은 예, 저희 신랑이 어쨌든 퇴직 후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애터미는 생필품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이 정말 뜻을 펼치고 잘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애터미가 또 뜻하지 않게 글로벌이나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되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성공 스토리라고 이름 지었지만 저도 성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성공은 뭘까? 예, 성공이 뭔가요? 예, 시간적, 경제적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할 때 예,
거기 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할 만큼 또 돈을 쓸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라면 아직 저도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또 행복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일만 하다 보면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혜정 임페리얼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임페리얼이 막상 돼서 10억도 받아보고 최고 직급 갔는데 뭐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남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으로 또 전환하면서 본인의 인생의 목표를 또 찾아가잖아요. 공존하는 삶, 공헌하는 삶으로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일 때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아 내가 정말 애터미를 왜 할까? 그리고 왜 어떨 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어떠한 목적지에 대한 나침판이나 등대를 잃지 않고 내가 그 방향으로 즐겁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고 있는 방향이라서 지금 이제 오신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열정파들, 그쵸?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승리자죠. 그래서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그쵸?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이런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답을 우리는 뭐예요? 예,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시스템 안에서. 예, 성공의 8단계의 순서가 있죠. 성공의 8단계의 방향대로 A코아를 진행하면 된다. 예, 이렇게 성공의 8단계와 A코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표이실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적어도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성공의 8단계에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초기 3개월이다 그러시면 순서를 막 이제 알았으니까 막 전달하러 가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 가면 인생 시나리오부터 회장님이 작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목표와 꿈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럼 결단이라는 거는 언제 하게 될까요? 결단이라는 거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애터미는 잘 나갈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 그러면 결단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도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석세스 세미나를 가니까 맨날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성공자, 연봉 2억자, 연봉 4억자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분들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에 어느 다단계가 아니라 어떠한 성공 집단에서도 7, 80대가 무엇을 이렇게 해서 성공자로 우뚝 서는 일은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서 아 제품에 발이 달리고 그리고 보상 플랜이 더불어서 반팽이도 성공한다는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초졸 할머니도 성공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확신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결단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하고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만약 이 결단이 안 되셨다면 먼저 애터미가 정말 잘 100년 기업이 될 것인가 막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100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검증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증들을 꾸준히 미팅을 참석하면서 그래서 그 결단과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되시면 일단 1번, 2번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하시지도 말고 제품 애용 충실히 하시고 미팅 참석 충실히 하시게 되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특히 남성 사업자들이 이런 사례가 많죠. 이제 석세스 세미나 보고서 애터미 막 대단한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 3번, 4번으로 가는 거죠. 예? 미팅 참석도 그렇고 제품은 하나도 안 쓰시는데 그래서 사업하다가 초기에 정말 1년이 됐는데 PB가 전혀 안 일어나시는 사업자분들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선 맨날 사업자를 잡으러 다니시는 거죠. 와요, 안 와요?
예, 전혀 안 옵니다. 애터미를 다단계처럼 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그래서 보통 다단계는 한 사람 잡아오면 추천수당도 있고 그 사람이 오늘 카드 긁어주면 나한테 오늘 뭐 떨어지고 이렇지만 애터미의 특징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면서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 2번이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에이코아 중에서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 저 제품 애용도 사실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적어도 사업자라면 몇 터미 이상 써야 돼요? 네?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터미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팀장님 몇 터미? 그렇죠. 맞아요. 기준이 100터미 이상은 써야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날은 저도 에이코아 그 일지에 뭐 쓰고 있는지 치약 칫솔부터 해갖고 쫙 나열했더니 한 180터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슈퍼 주인이랑 똑같아요.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순간 애터미 온라인의 슈퍼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개 구색 맞춰놓고서 파는 쇼핑몰 주인이랑 1,000개 구색 맞춰놓는 쇼핑몰이랑 어디 가고 싶어요? 예,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0개 구색을 맞춰놓은 사람이 내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물어보든 1,000개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다 열정적이야. 왜냐면 내가 써보고 1,000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 써본 사람들은 그 감동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 제품 좋은 거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은 둔감한 데다가 막 이렇게 꼭 막 가장 좋은 것만을 사갖고 막 항상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있으면 사고 이런 성격이라 그걸 몰랐는데 일단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예, 저희 신랑의 비염이 좋아지고 그리고 세제를 쓰고 또 제가 반했거든요. 세제는 제가 되게 민감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이 다 알러지 환자들이라 막 한 살림 세제 쓰고 그 이런 식으로 그 성분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글로벌 A사 아메이 세제도 20년을 썼거든요. 근데 애터미 세제를 보니까 아메이 세제는 환경 세제는 아닌데 애터미 세제는 환경 세제까지 되면서 가격이 3분지 1이에요. 근데 환경 세제에서 기대하는 거는 세척력이 좀 떨어져도 몸에는 괜찮겠지 이런 거거든요. 예, 한 살림 거를 쓸 때도 괜찮은데 세척력은 떨어졌어요. 근데 애터미 거서 봤는데 가격도 좋은데 세척력도 좋고 환경 세제야. 예, 너무 반하는 거죠. 세상에 이 9,800원짜리 세제가 이렇게 좋아? 아, 이런 작은 제품도 이렇게 잘 만들어내?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에 보시면 내가 전에 쓰던 제품과 예, 용량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비교하고 그리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기록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 꼭 해보세요. 저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는 이제 제품 비교하는 거가 약간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잠깐 결혼해서 직장이 없을 때 제가 무슨 그 청정원이란 브랜드가 처음 그 탄생했다 그래서 청정원 모니터 주부 모니터를 모집할 때 제가 당첨이 돼갖고 그 모니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서 비교하는 게 이제 암행어사처럼 갑자기 마트 가갖고 예, 이번에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쫙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 그 유해 성분이 들어갔나 MSG가 들어갔나 이런 거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먼저 예,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에 대한 비교라든가 용량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 다 잘 비교하고 검색했거든요. 근데 그걸 애터미에서 해보니까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네이버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하면 어쩜 애터미 이렇게 제품을 이 가격에 잘 냈을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감동과 예, 그런 신뢰가 같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제품을 애용할수록 나는 정말 내 슈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다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비불하는 사람보다는 본사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예, 감사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되겠죠. 그런 점이 저는 제품에 대한 애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의 일단이 되면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애터미 사업이 저희가 외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예, 빨리 돈이 안 된다. 갖고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이 그러죠. 빨리 돈이 안 되는 게 비전이다. 예, 다른 다단계 빨리 돈 됐다가 빨리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이석연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마시멜로 효과도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커서 굉장히 그 훌륭한 어른으로 성공할 것인가 해서 마시멜로우 그 실험을 하거든요. 4, 5세 아이들한테 이 마시멜로우를 주고 먹지 않도록 인내하는 실험을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놀랍죠. 그걸 또 19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나를 보더라고요. 근데 마시멜로우를 거의 다 먹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막 외면하고 안 보고 그 어린아이들 행동들이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하다가 거의 다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먹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근데 먹지 않은 아이들을 성장을 해서 20대 이후에 어떠한 어른이 된다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릿 있죠. 잘 인내하고 잘 끈기 있게 견뎌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달성한 사람들이 많이 달성되어 있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네요. 네, 초콜릿을 막 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터미 사업도 정말 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기본 성공 인자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장기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돈 된다 해갖고 어떠한 마케팅의 홀깃에서 달려가는데 애터미가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멤버십으로 정직하게 꾸준하게 해서 성장하는 거에 그래 이게 내 미래에 5년 후 10년 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요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공인자를 이제 조금 땡겨 봐야죠. 너무 루즈하게 해도 애터미가 재미없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돈이 돼야지 사람들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득 곡선 들을 때 애터미의 소득 곡선은 인계점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인계점이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에이코아와 성공의 8단계를 꾸준히 했을 때 이 인계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네. 세일즈마스터는 아니죠. 세일즈마스터는 그냥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계점은 보통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겠죠. 예.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직급이나 이러한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짜맞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250만 포인트에 대한 실적들이 일어나서 월 20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소득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계점상에서 나오려면 사실 이 에이코아에 여기 나와 있는 행동 패턴, 소비자를 그룹을 구축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하고 저 후원, 저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빈번하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 인계점을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성공아 거기 보면 이제 그 신영준 박사라고 그 본인 사이트랑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이제 성공학 이렇게 성공학을 펼치는 그러한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저희 사업이랑도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그 과정에서 인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레전드급은 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길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만 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아,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모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막 새도 지적이고?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어서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성실했어요. 근데 뭐 성실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몰라 뭐 또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이렇게 박사님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이상이죠. 8시간 정규 이상? 근무 시간 이상. 그럼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이게 파이프 담배는 좀 오래 피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피도 1시간 정도잖아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다음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뜯을 동안 또 한두 시간 나무 심고 야, 이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인 성실함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고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두 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성실함이 아닌가. 두 번째 가르침.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중에 2만 개가 싹이 트고 그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아,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그렇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뭔가 하나 하는데 한두 달 해본다고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두 달만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한 번 시도해서 딱 한 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를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양치기가 그거를 심으면서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양치기한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개 중에 1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0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심어보면서 나면서 자기가 타이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10개 중에 2개, 3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채용할 때 그 채용 요건에 보면 어떻게 우리 사업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많이 씨앗 뿌리고 예, 근데 그 이 씨앗을 뿌리는 이 노인이 예, 이게 숲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예, 아무도 주변에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8시간 이상 투입을 해야 사실 우리 만 시간의 법칙 이래서 전업 올인이 돼야 결과를 낸다 이건데요. 애터미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자꾸 이제 부엌가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터미가 애터미 자체가
추천 수당이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 무언가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하는 구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에이코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달, 두 달, 몇 달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죠. 예,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이 6개월, 1년을 걸리는 사람, 그 견디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아까의 그 1번, 2번이 정확히 적어줘야 돼. 이 사업의 속성이 뭔지, 이 사업이 왜 비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검증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냥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졸꾸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졸라게 꾸준히 한다를 졸꾸예요. 이렇게 졸도하게. 졸도가 되도록 이 꾸준히 하는 게요. 그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올인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어떠한 하나의 습관을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요 원데이나 6개월, 1년은 나 무조건 갈 거라고 했는데 미팅이 뭐 오늘도 또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제사 잡혔어. 그럼 목요일 날 안 가게 돼요. 졸구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졸도 나게 어려워요. 뭔가를 1년, 2년, 3년을 꾸준하게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졸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숲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숲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좋은 도토리, 나쁜 도토리 우리는 사실 가릴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구력이 갖춰진다는 건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치거든요. 우리가 맨날 파트너 이사님가벼 해갖고 가서 나의 전폭을 투자해 했는데 한 1년 하고 또 가버려. 그럼 나의 시간과 노력이 또 다 헛된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동안 이제 이 사람도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력을 갖춰 나가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요게 거의 한 10분짜리 영상이에요. 끝까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요 다음에 신영준 박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졸꾸 꾸준히 하는데 그 자기가 신입 사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 빨리 많이 해라 요구한대요. 빨리 많이. 예, 그게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를 보시면 명단 작성과 만남의 초대 부분에 박한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시간 관리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 사건의 연속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얘기를 하죠.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어느 게 물이 더 콸콸 나오겠냐는 거죠. 이 루주한 약간 통이 크고 이러한 연통보다는 좁고 가느다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시간을 압축한 거거든요. 똑같은 물을 넣어도 이 양동이 물을 빨리 채우죠. 비록 투자도 없고 좁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시간들을 압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애터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좋은 그 이 압축을 하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기한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인생 시나리오 쓸 때도 기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 그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애터미 사업에서 그래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제가 제 개보도상을 받으래도 계속 사업을 그만뒀는데도 제품을 계속 써.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 수당 내역 들어가보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 12만 원이라도 계속 받는 사람 계속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나오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게 되면 7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그만둔 판매사 이번에 수상대학 들어왔더니 연간 300만 원 받아갔더라고요. 절대 안 그만두죠. 제품 애용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본인 우측 소비자 좀 관리하고 있어라. 지금 이제 생활이 막 너무 힘들어져서 개인 신상이 복잡해져서 들어갔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지금
지금의 현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뭐 임페리얼 갖고 엄청 직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단장님도 조직을 다지는 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직을 다지는 해라는 거는 이제 작은 것들을 잘 해내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러면은 이 소비자 그룹 구축과 사업 설명 후원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소비자들이 6만 원, 12만 원, 24만 원이라도 받아가는 사람들 그 좋은 경험을 많이 축적을 시켜줬을 때 그럼 나는 더 돈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판매사 팀장이신 명목 직급 판매사 팀장 국장님이신들은 실질 직급을 빨리 세미나 판매사 오토 팀장으로 만들 때 우리가 조직이 활기가 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려고 가는 가장 기본이 뭘까? 그 이 임계점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33 우리가 보통 이 임계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에이코아를 이제 꾸준히 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작년에 사실 에이코아 일지 막 단체로 맞추고 있었는데 우리 그거 지금 2년 정도 거의 돼가거든요. 1년 반 작년 초에 맞췄던 것 같아요. 에이코아 일지 아시죠? 탑센터에서 맞춘 거. 그거 나 지금 한 작년이니까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 두 분들을 위해서 박수. 네. 네. 그래서 사실 졸고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졸도나 열심히. 이제 막 몸에 막 그냥 완전히 체화 되셨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재밌게 되려면 요 이제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이 빨리 많이 하라고 신입사원한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이 그 결과가 이제 능숙하게 되면 모든 거 처음에 다들 애터미적인 것들이 우리가 다 어리숙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패 확률도 자꾸 더 높고 이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빨리 많이 해서 단기간에 아까 박한길 회장님처럼 그 파이프라인을 아주 압축해 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습득이 되면서 잘하게 되거든요. 잘하게 되면은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재밌어져요. 좀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쉬워지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제품회용 이제 미팅 참석 그다음에 소유자 그룹 사업 설명 후원 이런 이 갔을 때 저희 그 아마 그 초기 목표 초기 3개월이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의미 아시죠? 초기 3개월 동안 그렇죠? 초기 3개월 동안 하루에 세 번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얘기해요. 이 만남에서는 제품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기냥 만남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냥 만남이든 제품이든 여기에서 결과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가 나오든가요? 예, 제품 포인트가 나오죠. 매출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나요? 예, 소개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오나요? 초대가 되죠. 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아니에요? 초대되고 매출되고. 그래서 애터미는 사실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 성공의 8단계 보면 이제 사건을 연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죠.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예, 운은 누구로부터 들어와요?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내가 지질이도 요새 운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항상 에너지가 차 있고 운이 좋은 사람한테 붙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 그거런 게 애터미도 지금 사람이 막 붙는 게 다른 다단계 다 안 되는데 애터미만 막 성장해 붙죠. 예, 그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성장 동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이걸 하는데 이거 진짜 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다 3개월 지나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연속성 있잖아요. 10이 붙으려면 그 꾸준히 하는데 그 꾸준함을 압축을 해서 3개월을 딱 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예, 회차가 3개월이면 모두 몇 회차가 되나요? 예, 모두 6회차입니다. 그래서 그 6회차에 대한 것들을 1, 3, 3을 하시든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초기 3개월은 1일 1만 포인트 있거든요. 예. 이게 그 다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시스템 가이드북에서 해서 대구탑에서 엄청난 효과 낸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서재영 총장님 나온 그 영상 TV에 보면 대구탑의 사례가 그 팀장 국장님들이 133을 해보고선 폭발적으로 느는 소비자 관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요. 그 팀은요, 그 국장이 리더스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소비자 볼륨이 커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급이나 이러한 것들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소비자의 볼륨을 가지고 이미 본부장이 되기 전에 리더스가 맞춰진 연봉 1억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으시겠죠. 예, 근데 그게 그 팀은 133이 그냥 문화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들으니까 그 팀은 그냥 초기 이제 사람들이 결단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부터 시켜요. 하루에 3개월 3번 만나는 걸 이거를 3개월 연속이니까 6회차 연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 끌어내는 거죠. 예, 이거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사항으로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땐 뭘 가지고 가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영상을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요거를 결단을 하시든 1일 1만 포인트는 이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예, 맨날 저희 분당이나 어디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해라. 그냥 하루에 1만 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하루에 1만 포인트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 30만 포인트잖아요. 예, 근데 1만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면은 아마 한 달에 30만 포인트 훨씬 더 나오죠. 예, 그렇지만 1만 포인트가 없는 날도 저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또 누군가는 만나서 제품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행동을 끌어내기까지의 그 패턴이 133 아니면 1일 1만 포인트로 정리가 돼야 애토미 사업은 진짜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되는 거는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미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뭐를 했냐면은 60만 포인트. 예, 그래서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60은 하자. 예, 60만 포인트를 하려면 보통 4인 가족이면 집에서 2, 30만 포인트는 쓸 거고 5만 포인트 소비자 예, 뭐 한 5명 관리하고 3만 포인트 소비자 또 한 10명 관리하면 이거 뭐 얼마예요? 예, 그럼 한 60만 정도는 나오겠다. 이래서 60만 포인트를 하는 사람들을 SPO라고 예, 슈퍼 PPO라고 명명을 줘서 3개월 연속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줬어요. 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명예의 전당에 추대해주고 이거를 6회차 예, 6번 연속하는 사람은 더블 SPO라고 칭해져서 그 더블 SPO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졌거든요. 저 카톡에 제가 들어 제 홈페이지 근데 그게 참 좋았는데 우리 이 더블 SPO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더블 SPO는 딱 두 분만 했어요. 우리 김성호 팀장님이랑 또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권순덕 팀장님. 우리 권순덕 팀장님 거기 계시네. 네, 우리 권순덕 팀장님 딱 두 분이 하셨어요. 두 분 다 팀장님이신데 이때는 팀장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제 그룹에서 유일하게 저 먼저 세미갑게 하시는 두 분이에요. 항상. 예, 팀장이든 판매사 될 때부터 내가 세미 갈게요. 예, 아무도 그 계획을 먼저 선포하고, 네. 그러니까 그 세미를 간다는 게 예, 소비자 그룹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미 이제 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예, 소비자가 있으니까 본인이 세미 계획을 하는 거죠. 요번에도 김성욱 팀장님 산하에서 그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SPO 정도만 하셨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하나도 안 나오세요. 요번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한번 2년 만에 코로나 때 컨택 되신 분이라 2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가 세미나 나오시고 어제 처음 두 번째로 그런데 그분이 판매사도 가시고 세미도 요번에 저한테 놀랍게 본인 세미 가겠다고 세미 계보도를 쫙 그려갖고 누구한테 얼마 매칭 누구한테 얼마 매칭 그리고 누구한테 PB 어떻게 해서 매출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할 건지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시스템 한번 이 분당도 안 오는 사람이 예, 그리고 뭐 석세스도 한번 안 간 사람이
자기 쌤이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이만큼 매출 창출해서 자기 이번에 쌤이 갈 테니까 왼쪽 조금만 도와주셔라 이래 갖고서 저한테 개보도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 팀장님도 그렇고 김성욱 팀장님도 그렇고 예전에 더블 SPO 하셨던 분이네. 예, 근데 그게 6회차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6회차를 하면요 반드시 기본 소비자 멤버십이 이 그 눈덩이가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두 분도 예, 매출이 나오니까 본인의 어떤 기본 소비자 매출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번에 주문이 꽤 들어왔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쌤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맨 땅이야. 소비자가 없으면 그 150만 포인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예, 생각이 안 들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맨 땅이 안 되려면은 이거를 창출을 해서 어떻게든 멤버십을 만들어내야 예, 그래야지 졸구가 돼요. 예, 하다못해 진짜 그 우리가 목표를 잡는 예, 15일 상반기에 한 번 맞추면 6만 원, 하반기에 맞추면 6만 원이잖아요. 한 달 12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매출은 두 번씩 맞추면은 또 12만 원, 12만 원은 24번. 그리고 세 번씩 맞추면 18만 원, 18만 원이면 36만 원.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 세 달, 네 달 만에 12만 원에서 24만 원, 36만 원 이렇게 성장이 돼가는 수익 그래프는요. 누구를 만나도 설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 멤버십을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 모멘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올해도 여러 명한테 60만은 사업자니까 기본으로 해보자 이랬는데요. 실행하시는 분이 열이면 제 그룹에서도 20%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왜 60만을 못할까? 60만이 그렇게 어렵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제 개월 수도 오래됐고 이제 또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60만 PB도 생짜로 하려면 1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그냥 60만을 하라는 건 어려운데 그분들도 30만, 40만이라는 눈덩이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걸 해야지 만들어진다고요. 6회차를 133을 해보겠다라든가 1일 1만 포인트를 3개월은 해보겠다. 그래서 그 90일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요번에도 그 이 정구동보 이거 책 읽으니까 여기 나온 그 멕시코 리더가 자기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딱 90일만 해보라고 얘기를 한다. 딱 3개월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3개월을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에서 우리가 모멘텀이 딱 생겨갖고 뭔가 이렇게 동력이 돼서 이렇게 굴러가게 하려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한 달에 6만 원이라도 받고 12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요. 근데 나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든 이거를 눈덩이를 계속 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요. 내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가 조금 매출도 안 올란다 새로운 사람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6회차 연속 하루 3개월 133을 하든지 1일 1만 포인트를 하든지 이거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졸구하셔야 돼요. 졸도하도록 힘들면 임계점을 지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항상 변수가 생겨서 나를 유혹해갖고 그 빠뜨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9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해놔야 애터미에서 소비자가 생겨요. 소비자 물론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길게 해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는 세미판매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미판매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오토판매에서 빠르게 돈 되면 제일 좋잖아요. 애터미가 돈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분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잠깐 애터미 하는 사람이 쌤이 가겠다고 쌤이라도 안 나온 사람이 이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이 형성됐어요. 전 더 놀란 게 요번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넣나 해서 다 들어가 보잖아요. 소비자들이 다 주문한 거예요. 놀랍죠. 내가 진짜 그분 오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나 이제 쌤이 가니까 요번에 너네 살 거 있지? 그러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너 이제 가서
이 사람들 그거 다 깔아주고 주문하는 방법들은 본인이 다 그동안 6개월, 1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제품 갖다 줬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가 주문 넣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일부 갖다 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정석대로 그 애터미에서 나오는 이론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남자 사업자들은 어렵고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연속이 안 돼요. 예, 한 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아, 요번에 우리 스폰서 이제 저기 본부장 간다. 로얄 간다. 예, 그럼 한쪽 잡아준다. 그러면 이제 확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많이 또 저기 PB 올렸어. 그럼 또 한 두세 달 확 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세 달 이제 또 소진하고 또 하려면 힘 다 빠졌어. 왜냐면 두세 달 동안 또 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뭐가 매출 올라갖고 내가 직급 떨어지는 거 아니까 안 간다고요. 관리를 안 해요. 예, 그러다가 두세 달 뒤에 가려면 이미 끈 다 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계속 만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큰 직급으로, 예, 분위기가 그렇게 갈 때는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확 할 수 있는데, 올해 분위기 그거 아니라고 단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예, 큰 직급 없다. 요번에 임페리얼 안 나온다.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예, 무조건 소비자 멤버십에서 차근차근 가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요. 단 6만 원을 받더라도 6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작은 곡선으로 성장이 되는 걸 보여줘야, 예, 이거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없어요, 이제. 알아서 다 본인이 본인 계획 자장격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해차에 6만 원 맞췄다 그러면, 아, 다음 해차는 12만 원, 다음 해차는 24만 원. 예, 그게 스폰서랑 협력이 되면 애터미는 30에서 60 가지고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어요. 다 N분지 1이잖아요. 예, N분지 1을 정확하게 하는데 사람들만 주르륵 달아놓고 다 000 PB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2만 PB, 요새 진짜 아자몰 보세요. 그쵸? 예, 4,000원짜리 야채를 사도 1,500 PB고, 계란 15,000원짜리를 사도 3,000 PB인데, 왜 콜드 컨택 하면서 돌아다녀도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표가 있다라면, 133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들을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비자 PB가 일어나면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사람들이. 예, 나도 그렇고, 예, 애용이나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돈 나오는 쇼핑몰에서 제품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내시려면, 예, 한 번 하고 하는 이 플랜이 아니라 모든 플랜을 3개월 단위로 연속하는 것들을 해서 반드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저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 본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1일 1만 PB 하겠다. 예, 3개월 3만 PB 했다는데 하루 못하면 다시 원위치. 예, 그러한 목적으로 가시게 되면, 예, 진짜 그 우리가, 아, 이 지금같이 애터미 사업하기 좋은 때가 없잖아요. 밖에 환경을 나가봐도 옛날보다 부정이 많이 줄었고, 애터미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가 옛날에 3대 7이었다면 지금 7대 3이에요. 예, 부정이 30이고, 예, 긍정이 70이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긍정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좋은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아자몰이나 이런 언론이나 뭐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전문가 이런 게 필요할 때예요. 예, 제품에 대해서 뭐든지 그 누가 불만으로 얘기하는 거를 긍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요, 나의 정보와, 예, 공부의 뿐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은 단점으로, 이거를 몰랐으니까 단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바로 긍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이 부정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깨갱이에요. 예, 근데 아는 게 있잖아요. 예,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그 반품 안 한다니까요. 예, 다 그거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예, 매일 하니까 그 구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리려면 우리가 6회차, 예, 그래서 오늘 4월 1회차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4월 1일부터 해서 진짜 1, 2, 3, 4, 5, 6, 6회차에 대한 계획을 1, 3, 3이던, 예, 행동할 수 있는 걸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걸로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책 읽기 이런 거는 이제 그 행동 패턴이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표는.
133은 만남이 되지 않으면 애터미에서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33을 하시던 1일 1만 포인트 본인한테 맞는 걸 하시던 반드시 6회차에 대한 목표 정하세요. 이 연속성, 그 꾸준함으로 1년 만들어 가시고 3년 만들어 가시고 5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오토 판매사 그리고 리더스 클럽 분명히 들어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